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 시간이 훨씬 더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이렇게 열리고 예배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죠? 네, 우리 주일 한번 둘러보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또 우리 겨자씨 목장 모임 이렇게 목양실에서 가졌는데요. 또 한가득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부임한 이후로 오늘 제일 많은 우리 손녀들까지 함께 가서 열 몇 명입니까? 함께 목양실에 막 북적북적하게 그렇게 모이라는 게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함께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도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끌어주시면 되고요. 또 조금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자꾸 주위를 돌아보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만 네 켜주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하나이니까 그렇게 연약한 분들 자꾸 돌아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 우리 격려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마다 우리 더 로그 찬양팀 우리 또 열심히 잘 섬겨주고 계신데요. 우리 또 우리 리더가 이렇게 매주 바뀌니까 우리 다른 팀이 늘 인도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함께 격려의 박수 우리 로그 우리 함께 더 로그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육부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오전에 또 많이 수고해 주시는데요. 오후에 함께 하십니다. 박수로 함께 우리 격려해 주시겠고요. 네. 오전에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오후에 함께 예배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주일 오후에는 이제 우리가 킹덤 스토리 시리즈를 한다고 계속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 킹덤 스토리가 뭐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리딩 지저스는 좀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킹덤 스토리는 창세기부터 중요한 본문을 따라서 아마 1년 넘게 걸리죠? 1년 반입니까? 커리큘럼이? 네, 1년 반. 하여튼 그렇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잠시 초등부 오후 예배 어떻게 하는지 가봤더니요. 아이들이 이게 멋진 이 뭐라고 하죠? 유니폼을 입었더라고요. 이제 주일 3월부터 오후 예배 시간에 백 프로그램 이제 이 백이라는 게 뭐 뒤로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뭐 백 투 더 바이블인가? 네, 제가 예. 하여튼 그걸 아이들이 같이 유니폼을 딱 이전 사님 중심으로 유니폼을 다 입고 아,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아이들이 아주 변화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니폼 딱 입고 오후 예배 한번 특송도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 목장마다 또 우리 부서마다 하나님의 행하실 그 일들을 올 한 해 주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렇게 나타내 주시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시죠? 네,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킹덤 스토리 열 번째 시간으로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레슬링을 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목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우리나라에 씨름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천하장사 씨름대회 하면은 막 모두의 이목을 집중하고 천하장사가 누가 될까 막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뭐 실명을 거론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만기 선수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 대학의 씨름단 감독으로 일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천하장사를 10번이나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아마 젊은 세대 분들은 저보다 좀 어린 세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전 선생님 아세요 혹시? 잘 모르죠. 네. 그러면 이만기 선수는 잘 몰라도 이 선수는 잘 알 겁니다. 강
히읗동이라고. 누군지 아시죠? 네, 지금은 뭐 연예계에서 많은 형님 시리즈 뭐또 이런저런 MC로 굉장히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이분은요, 중학생 시절부터 덩치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이미 씨름계에서 엄청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이 감독님 못지않게 씨름계에서 두각을 그렇게 냈던 인물, 수많은 선수들과 싸워서 그렇게 이겼던 선수로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씨름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씨름?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씨름은 그런 육체적인 씨름, 레슬링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씨름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요, 아내와 매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있고요. 뭐, 여러분 보실 땐 좋아 보일 때도 굉장히 텐션이 심해질 때도 솔직히 있음을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네. 아내와만 씨름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저희 둘째. 지금, 예. 이제 중3인데, 우리 범서가 여기 뒤에 중3이거든요. 저희 둘째하고 친구입니다. 여기 탁구장에서 배회하고 있길래, 예배드리자 했더니 순종하고 앉아 있어요. 야, 멋지다, 범수야. 우리 저기 진이 산이도 와 있습니까? 아닌가요? 네, 오랬더니, 네. 저희 둘째는 보조로 지금 거기 또막 아이들하고 유니폼 입고 뛰어다니고 있고요. 요즘 사춘기들 외계인을 보는 것 같아. 말이 안 통해. 뭐 제가 무슨 말만 하면은 자기 의견을 그냥 고수하려고 막 밀어붙이는데,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 네. 이제 좀 있으면 송 집사님, 좀 있으면 그런 때가 옵니다. 네, 참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참 귀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보실 때마다 여러분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세대들까지 용기를 그렇게 북돋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목회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모든 목회가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이시겠지만, 엄청난 고민과 또 기도 끝에 모든 목회 일정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지 않는 것이 없죠.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겁니다. 또 제가 소홀히 한다는 것도 그대로 느끼거든요. 그래서 목회가 어려워요.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이게 그걸 느껴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은, 손바닥이 부딪혀야 큰 소리가 크게 안 나네. 크게 나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사실 많거든요. 왜냐, 목사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막 그것을 막 태클을 걸고 또 성도들이 따르지 않으면 목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좀 힘들어 보이시나요? 그럴 때도 있겠죠, 맞죠? 뭐안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목회에 또 동의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품으시면, 그러면 목회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감사하게 어제 우리가 이제 봄맞이 대청소를 했는데, 제가 한번 출석 체크를 또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들 빼고 청소년도 빼고 한 60몇 분이 오셨더라고요. 토요일 그 바쁜데. 그래서 너무너무 참 우리 감사하고, 그렇게 또 어제 또 목사님들한테는 또 이렇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은 같이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애가 타지 않으셨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야 또 목회가 가능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교회가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저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죠. 사단은 때로는 뭐 생각지 못한 일로 저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마음의 낙심을 주기도 합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늘 은혜 충만, 막 성령 충만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목회와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사진 한컷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술 작품인 것 같아요. 바로 야곱이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죠. 사자와 이 약봉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씨름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레슬링 할때그 레슬러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전환점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7월 첫주 되면 전환점 새벽기도 하죠. 특별 새벽기도에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얍복 나루였어요. 그곳에서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깊이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통하여 이 야곱이 누리게 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도 그 복을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일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우리도 잘 알고 있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아직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될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희 둘째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쥐뿔도 없는데 저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도 느낄 거예요. 어렵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또 되게 하시고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멀리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보내게 됐죠? 20년이라는 세월. 와우.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곳에서 무려 하란 땅에서 20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자세한 얘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죠. 우리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떡 누워 있어요. 얼마나 놀랬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수년을 일하고. 근데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야곱은 그 시간을 수일처럼 여겼다라고 며칠처럼 여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어쨌든 이 라반의 집에서 거의 종이었습니다. 또 그것도 보수를 제대로 받은 것도 아니고 20년이라는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며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보았지만 외국에서 사는 일은요 결코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행 가는 거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좋지만 좋은 숙소 자고 살아보면요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우리 여기 인천 부평 부천에도 외국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외국인들이 한 250만? 엄청난 숫자인데,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 보면 그냥 마음이 짠합니다.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늘 외롭고 쓸쓸한 마음, 또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 이민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외국에서의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야곱의 심정도 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비슷했을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물론 결혼하면서 또 아내와 또 이렇게 자녀를 낳고 행복한 시간도 보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됨에
야곱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곳을 떠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한 장 앞으로 넘겨서 31장 3절 보실까요? 31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딱 타이밍이 되었을 때 야곱을 향하여 이제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그렇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또 주시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다시금 새겨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도 그 약속을 받았고, 20년 시간을 지내면서도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놀랬습니다. 네, 이제는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제 거의 뭐 야반도주하듯이 그렇게 하란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야곱 일행을 추격했죠. 아마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의 뭐 모든 뭐 가축이나 재산을 다 챙겨서 떠나버렸으니까 아마 마음에 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31장 24절.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 라반의 추격을 멈추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순간마다 지금 야곱을 이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순간순간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형 에서가 자신을 적대하고 혹시라도 자신을 죽일까 하는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야곱은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가 아닐까요? 20년 전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도 그렇고 지금 또 라반의 추격을 피해서 또 도망자의 역할, 또 돌아가도 또 죽임을 당할까 위협을 받는 그런 도망자의 아주 처량한 신세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순간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에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터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 종들을 보내어서 에서의 상황을 먼저 살피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소식을 전했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 소식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덜컹 엄청 막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막 그랬을 겁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초긴장 상태,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형 에서의 손에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이 야곱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전에 13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죠. 그래서 뭐 암염소, 순염소, 암양, 순양 이거 다 해보니까요. 무려 짐승만 550마리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550마리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막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550마리. 그거를 먼저 형에게 보내서 혹시라도 그뭐 뇌물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것 받으면 마음이 풀릴까 싶어가지고 그런 여전히 지금 인간의 꾀를 지금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꾀를 막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발대를 보내놓고도 이제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이 얍복나루를 먼저 건너도록 하고 야곱은 그곳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얍복나루에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런 인간적인 꾀, 그런 계략, 그 모든 것을 무기력화 시키셨어요. 이제는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터닝포인트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알수 없는 한 사람이 야곱 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야곱은 시작. 야곱은 야곱은 홀로 홀로 남았더니 남았더니 어떤 어떤 사람이 사람이 날이 날이 새도록 새도록 야곱과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하다가 아멘. 뭐이 구절에 한 사람은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야곱은 이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천사인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모른 채 그와 목숨을 건 혈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했는지 25절은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25절도 여러분 잠이 오시니까요. 우리 같이 읽으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심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이 얼마나 극렬하게 저항을 했으면 이 천사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러분 이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을 했었습니까? 환도뼈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환도뼈. 영어 성경 보면요, 이제 엉덩이뼈라고 이해하시는 게 관절보다는 엉덩이뼈가 이렇게 뭉그러지는 아마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 정말 대단하죠. 끝까지 이 천사와 싸워서 그렇게 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완전히 무력화 시켰던 것이죠. 이제 야곱은 이제 허벅지 뼈가 위골되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모든 힘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그제서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독하게 그렇게 씨름을 했는지요. 이제 날이 새어서 아침이 되자 천사는 이제 그만하고 나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반응하냐면, 자, 26절 보세요. 자, 야곱이 이르되, 여러분이 야곱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당신이부터 시작. 당신이 당신이 내게 나에게 축복하지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가게 가게 하지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야곱이 지금 천사랑이 뭐라 얘기하면 협박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내한테 축복 안 하면 절대로 당신을 내가 안 보내겠다. 참 대단합니다. 야곱은 이제는 이전의 모습과는 달리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십니다. 이제 씨름을 하는 형태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밤에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그런
사투였다면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로 하여금 야곱을 바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의 이름을 묻고 계시죠. 자, 27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같이 대답해 보실까요? 야곱이니이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 모르셨겠습니까? 왜 모르셨겠어요? 아셨지만 다시금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뜻이 뭡니까? 네? 뜻이 뭐죠? 이름을 뭐 듣긴 들었는데 불분명하니까 대답하기가 애매한 상태, 맞죠? 에, 네? 네, 속이는 자라는 의미도 있죠. 야곱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 그 발꿈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 있었을 때부터 에서와 다투면서 그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된 거죠. 우리 장로님 대답하신 것처럼 이 야곱의 인생은요, 속이는 인생,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괴략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형이 받아야 하는 그 축복도 또 속여서 빼앗고 또 형 라반의 집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싹 속여가지고 그 가축 다 자기 걸로 만들고 그런 인생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돌아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그 이름처럼 평생 빼앗는 자, 속이는 자로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이제는 완전히 이제는 무기력화시키고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죠.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퀴즈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네? 네. 네. 뭐 들리긴 들리는데 정확하게 안 들리네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야곱은 그날 밤 얍복나루에서 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던 것이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 그런 인간적인 꾀, 계략, 그런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의 현주소를 철저하게 깨닫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됨을 자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내는요, 늘 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모습을 잘 보라고. 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요, 아내의 그런 말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참 못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좋게 보시지 모르지만 저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런 모습들이 뭐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모습들을 사실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걸 이제 아내가 소크라테스의 아내처럼 그렇게 악역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목자 모임 마치고 막 이랬다고 막 저한테 한 소리 하길래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저의 모습을 보면 허물이 많고요. 뭐 연약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뭐 저의 모습 뭐 여러분 앞에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야곱과 같은 모습도 참 많이 있음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포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네, 야곱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함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터닝포인트에 이제 전환점에 서게 되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인간의 계략에 앞서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인 이스라엘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번성하게 되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구체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확장되고 또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곱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구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지금 모습에 우리가 그냥 아, 이 정도면 됐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더욱 정말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고 또 우리가 사람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그렇게 여길 줄 아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소외된 영혼들,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섬기고 또 그들을 일으켜주고 그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제 천사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브니엘. 또 퀴즈를 드려야 되겠네요. 뜻이 뭘까요? 네, 그 밑에 각주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고 더욱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특별히 계속되는 리딩 지저스를 통하여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이제 에서와 이제 이후의 스토리 아시죠? 에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 다시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이 야곱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나서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을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